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양에너지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의 선구자로 불리는 연구자입니다. 연구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꽃이 합쳐져가지고 큰 꽃이 핀 나무가 되는 거죠. 나무에 완성된 꽃은 상업화다는 거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여 다가올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과학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향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 울산의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매일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전지 샘플의 소수점을 다투는 미세한 효율을 꼼꼼하게 측정하는 일입니다. 얼마쯤 들어가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샘플은 한 24% 한 중반대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야. 세밀하게 조정한다면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은 결과 얻었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최종 효율이고 24.2면은 괜찮은 건가요? 아주 좋은 겁니다. 예. 저 정도로 저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연구자 혹은 그룹이 전 세계에서 몇 명 안 됩니다. 굉장히 잘 좋은 결과라고 봐야죠.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의 권위자 석상일 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태양전지 샘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태양전지는 웨이퍼로 만들어지고 웨이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은 기판에다가 이제 코팅을 해서 만들어지는 태양전지요. 그래서 겉보기의 구조상으로도 좀 다르게 보이죠, 많이. 실리콘 태양전지는 실리콘이라는 단일의 어떤 물질을 이름을 통칭해서 실리콘이라는 태양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페로브스카이트는 물질이 아니고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질적으로 보면 여러 물질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광물학자 레프 페로브스키의 이름에서 유래된 페로브스카이트는 19세기 광물에서 처음 발견된 결정 구조인데요. 현재는 이 광석과 같이 사면체, 팔면체 또는 정육면체 모양의 결정 구조를 가지는 모든 화합물을 통칭해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태양전지로 사용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광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반도체. 그럼 광반도체가 뭐냐 하면 평상시에는 부도체죠. 그런데 광이 들어오면 밑에 있는 전자를 이제 반도체같이 실리콘같이 전도대로 올려주니까 그때부터 전자가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를 광이 흐르면 전자가 흐를 수 있다 해서 광반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현재 약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안정성과 우수한 효율을 자랑하지만 그에 비해 값비싼 가격이 큰 단점이었는데요. 실리콘의 특성상 제조 공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로 만들면 제조 과정이 단순해질 수 있다는데요. 앞에 유리예요, 이거는? 네, 유리인데 그 유리 위에 그 얇은 전극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실에서는 유리를 사용하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기판을 바꾼다면 가볍고 쉽게 휘어지는 특성을 가진 태양전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전지에서 빛을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화합물을 합성하는 단계인데요. 여기는 조명이 좀 달라요? 여기는 우리가 주로 소자를 만들고 있고 소자 속에는 유기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이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으면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없는 엘로드를 쓰죠.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가진 화합물은 다양한 무기물과 유기물을 합성해서 만듭니다. 저게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고 저것을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걸 다시 용매에다 녹여가지고
이제 코팅을 해서 용매가 날아가고 나면 좋은 물질도 다시 남죠. 페로브스카이트 화합물을 용액에 녹이고 유리 기판 위에 뿌린 후 균일한 코팅을 거치는데요. 열처리 과정을 통해 용액은 날아가고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결정화되며 까만 색깔이 나타납니다. 페로브스카이트의 역사는 약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당시에 연구를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가졌던 것들이 이 물질을 우리가 일반 그 고분자 같이 용매에 녹여서 코팅을 하면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게 균일하게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매끈한 그런 방막을 만들 수가 없을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중요한 연구 화두였어요. 그 화두를 우리가 운이 좋게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풀었죠. 2014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현재 전 세계 실험실에서 통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합성 방법의 바이블이 됐습니다. 오늘도 실험실에선 높은 효율과 내구성 보완,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법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 측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통상 태양전지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한 20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공정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코팅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전극만 올리면 그게 태양전지가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공정에 비해서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 코스트가 근본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험을 마친 오후. 태양이 좋네. 제작진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석상일 박사가 향한 곳. 태양전지 패널이 있는 건물 옥상입니다. 요즘은 공공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일정한 용량 이상의 그게 건축에 아마 법으로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지금 여기 쓰이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아직 그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향후에는 이런 쪽으로 이제 설치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실리콘 태양전지는 보통 옥상이나 유유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각도가 고정돼 있기에 그에 따른 효율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에 상용화돼 있는 실리콘은 그야말로 이게 이 태양이 직사광선으로 90도의 각도로 와야만이 효율이 가장 좋은데 당연히 비스듬하시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비스듬한 만큼 비율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직선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태양과 태양전지의 각도가 직각일 경우 효율이 100%라면 각도가 45도로 틀어지더라도 효율이 50%가 아닌 10%까지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태양이 직사광선을 내려쪼여서 가장 좋을 시간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뭐 날씨가 흐리다든가 이러면 발전량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페로브스카이트는 그에 비해서 그런 조건에서도 효율이 잘 나오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는 설치 가능한 장소에 한계가 있었지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데요. 이 실리콘은 옥상밖에 설치를 못해요. 무거운 것도 있지만은 여기다가 붙이면 효율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페로브스카이트는 벽면에 붙이더라도 실리콘에 비해서는 훨씬 효율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건물 외 벽이라든지 창문이나 이런 거 저런 공간들이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뭐 지금보다는 훨씬 그 빈 땅 혹은 산을 이렇게 활용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가볍고 유연해 설치가 용이하고 공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덜 받아 차세대 태양전지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그 태양전지를 각자의 실험실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증명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것을 증명해주는 기관이 있다는 거죠.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재생에너지연구소는
태양광을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실험실의 작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기에 공인된 효율을 인증받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지난해 지금 7월 정도 때 지금 상황이니까 25.49네요. 예, 25.49. 전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계 신기록 계속 수립한다는 거는 마치 올림픽 뛰는 거랑 느낌이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뭐 기록이라는 것은 또 언제든지 또 깨어질 수도 있고요. 그 기록이 우리 연구진에 의해서 깨어지기를 바랄 뿐이죠.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하러 보낼 때는 학생들도 거의 긴장감이 감돌 정도로 사실 열심히 하죠. 예를 든다면 뭐 25% 혹은 26%를 기대하고 보냈는데 막상 거기서 측정을 해보니까 뭐 24%도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인정을 받는 그 과정 자체가 실제보다는 상당히 그 어려움이 그래서 있습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최고 효율을 수차례 경신하며 세계 정상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논문도 3년 연속 상위 1% 인용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에겐 오늘날의 영광의 밑거름이 된 논문이 있습니다. 2010년도 이때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을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 소자의 구조의 원형이 되었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시절 무기물과 유기물의 장점을 더한 하이브리드 소재로 과감하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 얻은 수학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냈던 5.13%인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인상적인 효율이었고 그 당시에 실리콘에 비하면 효율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실리콘도 가격이 비쌌던 시절이었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 태양전지는 실리콘이 또 가지지 못하는 또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석상일 박사의 도전 정신이 돋보이는 이 연구는 3년 후 발표한 논문을 시작으로 현재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연구 책임저자의 이름이 적힌 위치라는데요. 이게 크리스 본드 어사라는 거고 책임저자라고 해서 제가 크리스 본드 어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안 들어있죠,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시니어급으로 좀 데뷔하기로는 태양전지는 처음 이제 데뷔해가지고 내는 논문이 2010년도, 2009년도 이런 논문이었고 다들 태양전지 전문가로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연구자들하고 태양전지 연구만 따진다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학위 과정에 25, 26 들어와가지고 30대 중반 되면 10만 몇 년 하잖아. 그럼 내가 전체 태양전지 했는 내가 60이 됐는 사람하고 똑같았고. 학부 전공은 화학이었지만 무기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석상일 박사. 전공을 바꾸는 것이 큰 도전으로 여겨졌던 시절. 그의 결단력은 오늘날 연구의 바탕이 됐는데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연구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줄기가 합쳐져가지고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완성된 꽃은 상업화되는 거죠. 상용화되어서 결국은 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던 우리 국가적인 제한테 주어 지원에 대한 보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보답이 저한테 주어진 하나의 또 다른 그 업무가 아닐까. 자연이 대가 없이 주는 선물 태양에너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어김없이 떠오를 태양 속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찾는 석상일 박사. 태양처럼 무한한 기술 강국, 미래 대한민국을 만드는 신기록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